오늘 아침 제법 쌀쌀해서 든든한 옷차림 하신 분들 많으시죠? 낮에는 햇살이 기온을 빠르게 끌어올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더 더워지겠는데요. 내일은 28도, 모레에는 29도까지 오르며 반소매 차림에도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이 10도 안팎을 보이며 서늘하게 출발하겠는데요. 서울이 13도, 춘천과 울산이 9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8도, 춘천이 29도까지 오르며 낮 기온이 껑충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한낮에 더워지는 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 차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서울의 일교차는 15도, 철원은 20도, 정선은 무려 22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맑은 하늘 속 비 소식이 없었던 중부지방은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봄볕이 강해지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건조함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작은 불씨도 각별히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른 더위는 휴일인 일요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며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